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정의 광고비를 받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최근 클레이튼 기반의 NFT가 많이 나오면서 클레이튼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클레이튼 수수료를 올린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동안 이더리움에 비해 극히 적은 수수료 덕분에 편하게 이용했었던 클레이튼 네트워크. 하지만 3월 중순부터 이 수수료 가스비를 30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받아온 오늘의 광고는 스왑 스캐너입니다. 광고지만 전 실제로 이 스왑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했던 이유는 클레이튼을 보관하다가 코인 시세가 떨어질 것 같을 때 테더로 변환해서 안전한 자산으로 들고 있는 편인데, 이때 스왑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적게 하고 얻을 수 있는 테더를 극대화하기 위해 잠깐씩 사용했던 웹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갑을 연결하고 평소처럼 스왑을 진행할 때 수령량 극대화, 가스비 최적화 등을 통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토큰을 스왑하여 단 1원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즉, 이 스왑 스캐너라는 거래소는 클레이튼 네트워크 내 토큰들을 모두 연동하여 최저가 토큰 스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소입니다. 설명을 쉽게 해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 전에 여행 갈 때 많이 이용해왔던 스카이 스캐너 기억하시나요? 항공편을 알아보면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스왑 스캐너 역시 클레이튼 기반 내에서 토큰들을 스왑할 때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때, 아, 메타마스크가 먹통이야, 혹은 수수료가 너무 세, 그럴 때 우리는 팬케이크 스왑을 이용했었죠. 앞으로 우리에게 클레이튼 스왑의 대안은 스왑 스캐너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왜 필요할까? 월 6조 원이 넘었을 정도로 클레이튼 네트워크 토큰 교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수수료 및 토큰 구매 등 우리가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스왑 스캐너는 이러한 클레이튼 네트워크 시장을 통합하고 최저가 토큰 구매 보장을 통해 우리에게 과지출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 많은 단톡방과 구독자분들에게 스왑 스캐너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왔었고, 정식 런칭 전에 알파 서비스 오픈 3주 만에 클레이튼 내 토큰 거래 최대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어떤 덱스 거래소보다 빠른 점유율 성장이었고, 2위 클레이 스왑을 무려 10%나 넘긴 기록입니다. 저번 달 1월 20일에 스왑 스캐너 정식 토큰 프리세일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토큰 약 330만 개를 4초 만에 완판시켰고, 이 역시 클레이튼 덱 서비스 중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탑 100 참가자들에겐 NFT를 에어드랍하는 이벤트와 덱스 거래소 내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번 달 알파 서비스 오픈 이후 이번 달인 2월 11일 정식 런칭을 진행하며 카카오 크러스트라는 어마어마한 백허를 공개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제가 한재선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올해 크러스트는 국내 클레이튼 토큰의 큰 성장을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백허를 가지고 스왑 스캐너는 성장을 하고 저에게 광고, 최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차 리포트를 받아본 결과 또 다른 덱스 거래소인 1인치 네트워크와 견주어도 문제점이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왑 스캐너의 자체 엔진인 내비게이터는 실리콘밸리 기반 인프라스트럭처 전문가들이 1년간 개발한 엔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1인치 네트워크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한 결론은 역시 최저가 토큰 구매에 대한 경로와 안정성이 강조되겠죠. 게다가 스왑 스캐너는 토큰 가격이 변동하는 걸 추적하는 주기가 1초이기 때문에 10초인 블루웨일 프로토콜보다 실시간으로 최저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스왑을 하면 수수료만 아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왑을 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이 수수료의 50%를 스왑 스캐너 토큰으로 페이백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적은 금액이겠지만, 스왑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큰 금액을 자주 스왑하시는 분이라면 꼭 그게 아니어도 페이백은 언제나 땡큐죠. 아니, 이렇게 주면 토큰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왑 수수료의 50%가 항상 1대1로 매칭되어 바이백 펜드에 적립되고 프리세일 물량, 팀 물량, 백업 물량 등 모두 선형 분배되는 부분으로 하루 토큰 발행량이 많지가 않아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2월 11일에 정식 런칭된 스테이킹이 있는데, 스테이킹이란 마치 은행의 예금이 토큰으로 변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로 받거나 구매한 스왑 스캐너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왑 스캐너 토큰과 클레이튼을 함께 스테이킹할 경우 예상 연이율 433%, 복리 적용 시 7420%, 그리고 스왑 스캐너 토큰만 예치할 경우 예상 연이율 무려 503%, 복리 적용 시 14,837%라고 합니다. 예치를 풀기 위해 해지한다면 지갑에 토큰이 입금되기까지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왑 스캐너는 최근 많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스왑스캐너 팀은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좋은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6,100명이 넘는 유저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대화하고 있고 여기 보이는 업데이트 히스토리의 경우 유저들의 의견으로 대부분 진행된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운영과 서비스 설계팀에는 B2B 플랫폼을 운영한 서비스 디렉터와 토크노믹스 전문가 그리고 개발팀에는 실리콘밸리에서의 최고 기술력 보유자 마지막으로 B2C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해온 마케팅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꼼꼼하게 로드맵을 이행 중인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